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메일 서비스가 세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Gmail, 그리고 인박스 바이 Gmail, 그리고 뉴튼이라고 하는 1년에 56,000원짜리 이메일 클라이언트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뭐 회사에는 오피스 365를 쓰고 있고요. 제가 또 이메일 클라이언트 덕후기 때문에 아마 안 써본 이메일 클라이언트가 없을 정도로 정말 굉장히 많은 걸 써봤었는데요. 근데 하루는 슈퍼휴먼이라는 굉장히 이름이 생소한 이메일 클라이언트를 해외 어떤 블로그 댓글에서 제가 발견을 했어요. 이게 좋다고 하길래 나도 한번 써볼까 하고 가입을 했는데 웨이팅 리스트가 너무 길어가지고 써볼 수가 없어. 근데 기존 사용자한테 초대를 받으면 기다릴 필요가 없대요. 그래서 또 해외 트위터에서 검색해가지고 모르는 사람한테 나 좀 초대해줄 수 없냐고 막 쫄라가지고 결국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무슨 설문조사를 기입하라고 날라오더라고요. 그거 기입하는데도 한번 5분 10분은 걸린 것 같아요. 그거 보냈더니 또 뭐 하루인가 이틀인가 있다가 연락이 와가지고 너는 이제 합격을 했어. 근데 이거 한 달에 34,000원짜리인데 너 쓸래?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공짜로 널린 게 이메일인데 그 가격이면 1년이면 40만원, 2년이면 80만원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왠지 포기하기가 또 아깝더라고. 그래서 내겠다고 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걔네들이 또 화상 채팅으로 또 뭐 인터뷰 내지는 뭐 컨설팅 이런 거를 또 해야 된다고 또 시간을 잡으래요. 근데 그 사람들은 또 미국이어가지고 시차 때문에 뭐 잡아보니까 막 밤 12시 막 이래. 그것도 잡았어. 그래서 후쿠오카에서 도쿄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12시에 뉴욕에 계신 미국인 여성분하고 같이 화상 채팅 해가면서 내 스크린 쉐어 해가면서 이거는 어떤 기능이고 이 기능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거를 설명을 쭉 받고 나서야 비로소 이 앱을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그 앱이고요. 사실 제가 좀 앱을 전체적으로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데 워낙 개인정보 같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메일들을 좀 많이 숨겨놨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앱의 특징은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지메일을 만들 때 실행을 100ms 안쪽으로 끊는 거였다고 하는데 얘는 50ms 이하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모든 명령이 아주 그냥 순식간에 이루어져요. 두 번째로는 뭐 지메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모든 명령이 전부 다 키보드로 가능해요. 이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안내 가이드가 나와 있죠. 저 같은 경우 단축키 덕후여가지고 웬만한 건 전부 다 외워가지고 마우스에는 손을 대지 않고 거의 다 키보드로만 쓰는데 요거 굉장히 마음에 드는 기능이고요. 또 그뿐만이 아니고 얘를 누르고서 어떠한 내가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밑에 보시면은 앞으로는 E만 눌러도 방금 전에 한 작업을 할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모두 다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또 뭐 이메일을 선택하면 이쪽에 어떤 식으로 쇼컷을 이용해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는지도 나오고 키보드 단축키를 많이 유도하는 그런 안내판들이 많이 나와요. 뭐 웬만한 단축키들은 전부 다 지메일하고 거의 비슷합니다만은 여기 좀 신기한 게 있습니다. 커맨드하고 K를 누르면은 명령어들이 뜨는데요. 여기 보면은 수도 없이 많은 게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다 마우스로 고를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뮤트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꼭 그 밑으로 가지 않더라도 그냥 여기다가 뮤트라고 치면은 여기 이렇게 나와요. 예, 비슷한 거를 위아래로 움직일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단축키를 모르더라도 뭐 리마인드 미 이런 식으로 있죠. 단축키를 모르더라도 여기에 이렇게 명령어를 써가면서 실행을 시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스누즈 기능이라고 많이 알 거예요. 뭐 부메랑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리마인드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물론 이걸 눌러가지고도 뜨고 여기에서 그냥 H를 눌러도 뜹니다만은 이 메일을 언제 다시 내 인박스로 돌아오게 만들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뭐 지금 지메일이나 인박스 같은 경우에는 그 옵션이 많지가 않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투머로우라고 치면 내일 아침 8시가 기본이지만은 여기에서 뭐 9라고 치면 9시, 오전 오후로 또 나오죠. 10시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손쉽게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뭐 이렇게 하면 웬즈데이 혹은 뭐 프라이데이나 썬데이 이런 식으로 요일을 지정할 수도 있고요. 1H 하면 여기 1시간 뒤에, 2시간 뒤에, 3시간 뒤에 혹은 뭐 1분 뒤에, 2분 뒤에, 3분 뒤에 여기 뭐 넥스트라고만 쳐도 다음 달, 다음 주, 다음 쿼터까지도 굉장히 세세한 시간을 뭐 빠르고 정확하게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게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또 여기 보시면 탭 기능이라고 해가지고 커맨드 T를 누르면 이 위쪽에 보시면 탭이 두 개가 생겼다가 세 개가 생겼다가 이런 식으로 늘어나죠. 이 탭이 생기는 시간만큼은 그렇게 빠른 것 같지는 않은데 여기에서 커맨드 1, 2 3, 1, 2, 3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가 알아서 자유롭게 탭을 이동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3번 탭에다가는 새 이메일을 뭐 작성하는 걸 만든다거나 또 1번에서는 어떤 메일을 뭐 참고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탭을 띄워놓고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의 기능이 여기에 스플릿 인박스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제가 지금 벌써 이미 켜놓은 거는 중요한 메일과 그 이외의 메일 여기다가 쳐놨죠. 이거를 꺼놓으면은 모든 이메일이 다 한쪽의 인박스에 다 몰리게 돼 있는데 이걸 켜놓으면 예를 들어서 중요도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 있죠. 이거를 이제 팀에다가 켜놓으면은 우리 팀 동료에서 온 메일은 또 따로 이렇게 보관을 할 수도 있고 또 VIP에다가 해놓으면은 또 하나의 VIP 인박스가 생겨가지고 여기에다 이제 자기가 규칙을 정해야 되는데 규칙을 정해놓으면은 여기 인박스가 세 개가 된다든지 또 여기 뭐 뉴스레터를 새로 필터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룰을 적용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메일들을 각기 다른 박스에다가 저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이외에도 이렇게 메일 위에다가 마우스만 올려놔도 여기 보시면은 우측에
만약에 이 메일을 보낸 사람의 어떤 정보랄지, 과거에 우리가 주고받았던 메일이랄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한눈에 보여줄 수도 있고요. 또 내가 보낸 이메일을 상대방이 읽었는지 확인하는 기능이나 또 키보드의 0번을 누르면은 이 캘린더가 옆에 이렇게 보이는 기능이나 사실 뭐 굉장히 무수하고 수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다 쓰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단점은 없냐? 제가 발견한 단점은 일단은 새 메일을 쓸 때 여러분 저는 이거를 알프레드의 스니펫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많이 약어를 사용하는데 원래는 여기에 줄이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어디에서 글을 써도 얘가 알아서 잘 바뀌어져서 나오는데 얘는 무슨 버그가 있는 건지 이거는 항상 이렇게 한 줄로 나오더라고. 이게는 좀 굉장히 불편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어 같은 경우에 정상적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써지다가 텍스트를 선택을 하면은 밑에 이런 식으로 메뉴가 뜨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일본어도 그렇고 한국어는 뭐가 문제인지 이런 식으로 작성만 하고 텍스트를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밑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편집하는 메뉴가 계속 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조금 나는 좀 많이 거슬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굉장히 거슬리는 거 예를 들어서 메일을 갖다가 열어놓고서 저 같은 경우 여기 이거를 보관을 하든지 아니면 삭제를 하든지 보세요. 제가 삭제를 하면 바로 다음 메일이 바로 나옵니다. 근데 이거 보세요. 제가 언두를 하고 지금 이메일에서 원래 지메일 같은 경우에서 삭제를 하면은 바로 여기에 이렇게 이메일 리스트로 넘어가거든요. 습관이 안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게 굉장히 좀 불편하더라고요. 기려 아직까지는 뭐 이틀에서 한 3일 정도밖에 안 써봤지만 일단 굉장히 좋기는 좋습니다만은 이게 한 달에 34,000원씩 내면서 계속 쓸 가치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공짜인 지메일만 하더라도 기능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도 뭐 일단 돈 내놓은 거니까 한동안 좀 써보고 나서 나중에 또 판단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비디오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가세요.